가속도 센서의 값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블록입니다. XYZ축 그리고 크기를 선택하여 측정합니다.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은 3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의 축을 X축, Y축, Z축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의 가속도 센서는 물체가 움직일 때 이 3개의 축을 기준으로 가속도를 측정합니다. 가로 방향이 X축, 세로 방향이 Y축, 앞 뒷면 방향이 Z축입니다. 이제 메이크코드 에디터를 열어서 센서 값을 관찰할 건데요. 센서 값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를 USB에 연결하고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 장치 페어링을 합니다. 시리얼 통신 연결 설정을 USB로 합니다. 먼저 X축 값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한 반복하면서 시리얼 통신으로 가속도 센서 X축 값을 전송합니다. 마이크로비트로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시리얼 모니터를 열고 마이크로비트를 왼쪽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센서 값을 관찰합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플러스, 왼쪽으로 기울이면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고 많이 기울일수록 절대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대략 0과 가까운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축 센서 값을 이용하여 마이크로비트의 왼쪽 기울임, 오른쪽 기울임을 감지할 수 있고 센서 값의 크기를 이용해서 기울임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Y축 값도 관찰해 보겠습니다. 가속도 센서 Y축 값으로 바꿔주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콘솔 보이기 장치 구성을 클릭합니다. 마이크로비트를 위쪽으로 기울이면 마이너스 값, 아래쪽으로 기울이면 플러스 값이 찍힙니다. 마찬가지로 수평을 유지했을 때에는 대략 0에 가까운 값이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축 센서 값을 이용하여 마이크로비트의 로고 하늘 방향, 로고 땅 방향의 기울임을 감지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센서 값의 크기를 이용해서 기울임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Z축 방향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콘솔 보이기 장치 구성을 클릭합니다. 스크린이 하늘 방향일 때 마이너스, 스크린이 땅 방향일 때 플러스 값이 찍힙니다. 평평하게 놓았을 때 절대값이 커지고 세워놓으면 방향이 상관없이 절대값이 0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Z축 센서 값을 이용하여 스크린 하늘 방향, 스크린 땅 방향을 감지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센서 값의 크기를 이용해서 기울임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속도 센서의 크기 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 정확하게 X축 방향으로만, 정확하게 Y축 방향으로만, 정확하게 Z축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죠. 여러 축에 걸쳐서 물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물체의 가속도를 산출하려면 세 가지 축 방향으로 크기를 각각 계산한 후 통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 XYZ축의 값을 통합한 것이 가속도의 크기입니다. 단위를 살펴보면 mg라고 되어 있는데요. 1000mg는 1g이고 1g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입니다. 중력 가속도란 물체가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중력의 힘만 받고 있을 때의 가속도의 크기입니다.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마이크로비트가 정지해 있을 때 가속도 센서의 크기 값은
몇 밀리주일까요? 약1000 밀리주입니다. 가속도 센서는 가만히 정지한 상태에서도 중력의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의 크기인 1g, 즉1000 밀리주의 크기 값을 갖게 됩니다. 가속도 센서의 크기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정지에 있을 때약1000 밀리지의 값이 찍히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에 힘을 가해 속도의 변화를 주었을 때 가속도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기 값을 이용하여 휘둘림, 자유낙하, 가속도 3G, 6G, 8G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값의 크기를 직접 이용해서 움직임의 크기를 더 세부적으로 감지하여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의 값을 이용하여 이 이벤트 블록의 선택 사항에 있는 11가지 동작을 모두 감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센서 값의 크기를 이용하여 더욱 세부적인 동작을 감지하여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